섬에 사는 잭보브는 모래를 해먹기 위해 잡어를 잡기 시작하는데 너무 크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는 잭. 화가 난 부인은 직접 사냥에 나서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어때, 먹을만하지? 직접 바다에 나가 사냥을 하게 된 잭시. 월척을 잡았지만 부인은 그냥 사먹으러 육지로 나가버립니다. 야, 이 배신자! 난 그냥 사먹을래. 자, 오늘 가볼 곳은 어디라고요? 청초수 물회. 아, 청초수 물회. 저희 속초까지 가는 건가요? 강남 압구정 쪽이에요. 아하! 강남에 청초수 물회가 있다고요? 안녕하십니까. 여름철 시원한 음식 리뷰어 후슐랭 가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속초에만 있었던 유명 물회집이 서울 중심가인 강남 한복판에 크게 분점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한번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속초에서 유명한 물회집이라고 하면은 뭐 여러 군데가 나오겠지만 가장 많이들 가보신 곳이 봉포먹울이나 청초소 물회집, 거의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아실 듯 합니다. 그중 한 곳인 청초소 물회집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과연 본점과 차이는 없고 맛은 있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압구정역 4번 출구에서 오른쪽 골목으로 100m 정도만 내려오신 보입니다. 저희는 차를 가져갔는데 발레 타시는 분이 안 계셔서 한 바퀴를 돌아서야 셀프 주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개 이득이네요. 발레 파킹. 들어가는 입구에 로봇이 서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야? 와, 로봇이라니. 와, 저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가 정말 왔네요. 로봇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차례. 이곳의 메인 메뉴는 해전물회인데요. 그 외 메뉴들이 많지만 오늘은 물회를 먹으러 온 것이기 때문에 물회와 성게알 비빔밥을 시켰습니다. 테이블에는 물회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적혀있네요. 속초에서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오징어 밥 식혜도 있습니다. 아, 이제서야 인테리어를 봤네요. 내부 인테리어는 강남의 대형 식당의 모습을 갖춰놨고요. 로봇이 서빙을 왔네요. 우와. 로봇은 딱 서빙까지만 도와주는 거네요. 네,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 간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드디어 메인 등장! 해전물회 2인분 45,000원, 성게알 비빔밥 15,000원, 소면과 미니밥을 주시고요. 물회의 구성으로는 해삼과 멍게, 그리고 문어 숙회, 새꼬시, 민어, 전복 등 여러가지 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비주얼적으로는 해삼의 색상이 옅긴 하지만 본전과 거의 비슷합니다. 과연 맛은? 첫 맛은 살짝 매운 양념장이 콧등에 땀이 맺히게 하는데요. 달콤새콤하면서 시원한 배육수와 오돌도돌한 꼬득한 식감의 해삼, 쫀득한 회의 식감이 입안에 즐거움을 줍니다. 이런 맛은 확실히 서울 시내 안에서 먹어보기는 힘든 맛이에요. 그러나 본점과의 차이점은 있었습니다. 어떤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속초에서 먹었을 때 그 청초수 물회는 진짜 맛있지. 여기는 맛있는데 거기랑 완전히 같다고는 못하겠어. 여기는 서울의 청초수 물회야, 그냥 딱. 그다음에 또 이것도 있을 것 같아. 거기가 속초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힘들게 내려가서 그 바다도 보고 공기도 마시면서 그치. 와, 우리 속초에 왔다 이러면서 오는 그 느낌이는 그냥 강남의 한복판에서 먹는 느낌이라서 그 느낌도 좀 다른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야? 한마디로 분위기가 틀려서 그런지 맛의 차이가 대단한 건 아닌데 신선함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뭐 좀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만 뭔가 얄딱꾸리한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레시피도 똑같은데 해산물의 싱싱함? 그 미묘한 차이가 먹으면서 점점 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그 애들이 오면서 약간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선함이 느껴지는 거는 확실히 그 속초가 훨씬 더 신선함이에요. 신선하시나요? 속초는 엄청 신선하잖아요. 밥식회는 어때요? 밥식회는 똑같은데 마늘의 함량이 더 많아. 아 그래? 마늘이 좀 더 많이 갈려있어. 보통 식당에서 포장된 기성품일 경우 조금 더 가미를 하기 위해 양념을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속초에선 조가 많이 들어간 반면 서울에선 마늘이 조금 더 들어간 듯 합니다. 자 이번엔 불회와 궁합이 안 맞는 성게알 비빔밥인데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드디어 완성. 과연 맛은? 성게의 씁쓸한 맛이. 물회랑 성게알밥을 같이 먹으면 쓴맛이 더 나오게 되는데요. 물회의 단맛과 신맛이 고소한 성게알밥과 만나면 쓴맛이 먼저 느껴져서 따로 드시는 게 더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먹었습니다. 쓴맛 뒤에 고소한 맛이 일품이거든요. 혼자 이거 하나 먹으러 와도 되겠다. 근데 2만원짜리 밥이라는 거. 이게 16,000원에 주차비가 3,000원이니까. 그렇지. 고소한 성게알과 톡톡 터지는 식감에 날치알이 섞여 있는 듯 합니다. 밥 위에 척 올려놓은 오징어 밥식회의 감칠맛은 계속 밥을 끊임없이 먹게 되는 탄수화물 블랙홀 같이 만들어주네요. 똑같다! 회를 다 먹고 남은 육수에 밥 또는 국수사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맛은 새콤매콤한 맛 아시죠? 아이 기모지? 어찌됐든 깨끗하게 클리어! 자 이제 계산을... 해전물회와 성게알 비빔밥 61,000원이 나왔네요. 방어 처리 아니라서 민어가 있는 걸 나중에 해봤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나요? 가격 대비 회의 양이 너무 작고 육수는 맛있었는데 회가 너무 양이 작고. 자 오늘은 속초에서 너무나 유명한 물회집과 서울의 분점을 비교 리뷰해봤는데요. 확실히 느낀 건 제가 너무 기대감이 커서 그랬는지 속초 본점을 가보셨던 분들은 살짝 실망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물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겐 충분히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곳은 확실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